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. 이번 임시총회는 너무도 불법이 자행된 그러한 그 총회였기 때문에 이것을 임시총회 자체에서 선출된 회장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. 그 내용이죠. 그렇죠. 아,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전체적인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관위원이나 그 회장 그 되신 분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나와야 되는데 불법으로 당선된 그것을 기정사실로 밀고 나가는 데 대한 저희들은 분노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정말 이런 불법이 있었습니다. 이거 앞으로 우리가 정화를 하겠습니다. 좀 회개합니다.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받아들여. 그러면은 부정을 당연히 받아들여서 앞으로도 계속 이 부정을 하겠다는 의도로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운영의 그 면을 살리는 건 좋습니다. 그러나 그것이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는 정말 이런 것을 현 집행부가 당선되었을지라도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의 그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사실 온 회원들이 마음이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아니면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이 대중 우리 회원들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.